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하철 민폐 진상행동 탑 7!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 과한 애정행각 커플 6.1%.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커플들이 있나요? 아유, 왜 없어요. 진짜 많아요. 그래요? 정말 막 가서 막 떼놓고 싶어요. 6위 이어폰 없이 영상 시청하는 사람 6.7%.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죠. 맞아요. 특히 유튜브 영상 시청할 때 와, 굉장히 그러니까 같이 시끄럽죠. 보고 싶나 봐요, 저희랑. 5위 자리 사수 위에 밀치는 사람 7.7%. 같이 이제 딱 문 열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나를 탁 밀고 가방 그냥, 던지고. 4위 마스크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사람 13.3%. 특히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밉상이죠. 그쵸. 아니 그니까 본인도 위험할 텐데. 맞아요, 이런 맞아요. 분들 정말 저도 많이 봤어요. 3위 냄새 나는 사람 19.1%. 여름에 그러면 약간 조용히 다른 칸을 가고 이런 적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. 2위 큰 목소리로 대화 통화하는 사람 21.7%. 이것도 자주 보죠. 맞아요. 뭐 왜 무슨 상황인지 다 알아놔. 1위 쩍벌하는 사람 22.7%. 이렇게 앉았던 적 많아요. 아니면은 그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은 적 정말 많습니다. 이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통화 크게 하는 게 제일 저는 눈꼽을 싸놓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소음으로 피해주는 게 굉장히 신뢰인 것 같아요.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닐까 한 번씩은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보게 됐네요.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